하나, 둘. 우리 가르치는 분도 코너에 오셨는데,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다비치입니다. 다비치, 이름이 참 예뻐요.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노래로 세상을 다 비추겠다라는 뜻에서 다비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의미도 참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세상을 비춘다. 자, 그러면 다비치 전화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뭐 해줄 건 없고 요런 거 하나 해주자고요. 다비치하고 소리를 지르면 눈을, 왜냐면 빛 때문에 눈이 부시니까 눈을 가지고 뒤쪽에 약간 쓸어져 주는 거예요. 자, 시작! 다비치! 선호가다 죄송합니다. 민경 씨랑 혜리 씨랑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니시니까 서로 뭐가 제일 예쁜 것 같으세요? 같이 노래 부르면서 생활하면서 장점, 서로 가장 예쁜 마음씨 장점들. 장점이요? 예, 예. 서로. 아무래도 팀이니까. 네네. 네, 음악적으로 봤을 때 서로 음색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나. 음색 맞고. 네.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너무너무 상관없어요. 아닌 리가 있나요? 이렇게 두 분 하면, 다비치 하면 상큼하고 또 발랄하고 이런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. 혹시 게임도 즐겨 하시나요, 두 분이? 네, 휴대용 게임기를 가지고 둘이 이제 이동하시면서 이동할 때 저희 둘이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이 게임을 하면 더 즐거운 일이 생기고 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.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게임을 하면 항상 혜리가 이겨요. 게임에 대한 유독이 재주가 있으신가 봐요. 네, 그럼 이렇게 미니 게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걸 굉장히 아니, 언니가 조금 적어주지 왜? 또 이렇게 승부욕이 될 거예요. 아시구나. 아시구나. 알겠습니다. 네. 전화까지 와서 많은 우리 e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분.